안녕하세요. 세원쌤 기술교실의 세원쌤입니다. 오늘은 스케치업을 이용해서 독서대, 요 전에 만들었던 독서대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요번에 요걸 보고 난 다음에 전에 여러분이 만들었던 독서대보다 좀더 편리한 독서대를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이 좀더 새로운 독서대를 나중에 만드셔야 합니다. 자, 우선은 스케치업 가지고 요 독서대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케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컴퓨터가 좀 늦습니다. 자, 스케치업. 예, 이렇게 떴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놓고, 자, 여기서 먼저 뭘 그리냐면, 여기서 가장 큰게 여기 책을 받치는 책 받침판이죠. 받침판부터 그리겠습니다. 우리는 요거 삼나무 CBT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삼나무 CBT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모양에서 직사각형을 선택하고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넓이가 길이가 30cm, 300, 12 해가지고 세워서 그릴게요. 자, 여기가 300mm, 여기가 12. 예, 요거 세로 요거 요겁니다. 요거. 자, 300에 12 하고 난 다음에 P를 눌러가지고 어떻게 요걸 위로 얼마? 240. 요 높이가 240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요게 지금 뭐다? 여기가 300이고 여기가 240이고 12T입니다. 12T. 자, 12T. 이렇게 하면 이제 책 받침판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성 요소로 만들겠습니다. 하나, 둘, 세 번. 자, 하나, 둘, 세번 클릭하면 여기에 전체가 파란색으로 바뀌고 전체가 다 선택이 됩니다. 자, 세번 클릭하고 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서 창이 뜨는데 여기서 메이크 컴포넌트 해놓고 이름을 책 받침판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컴포넌트를 크리에이트해라 하면 여기 보시면 컴포넌트 부품란에 책 받침판이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졌죠.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책 받침판 여기 밑에 밑판 요거 있죠. 밑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밑판 크기는 요거 삼나무 CBT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30cm.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틀어놓고 쉐이프 여기에서 300, 12 해서 사각형을 하나 그려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P 눌러가지고 어떻게 요걸 자, P에서 얼마만큼 30에서 책 받침판 여기 밑에 밑판 세번 클릭 오른쪽 마우스 요거는 밑판으로 할게요. 밑판. 자, 이렇게 하면 자, 여기 밑판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졌죠. 밑판. 자, 됐습니다. 한번 돌려서 볼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뒤에 이렇게 요거 각도 이렇게 해가지고 각도 세울 수 있는 요거 있죠. 요거 뒷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판. 자, 원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뒷판을 엄청 쉽습니다. 뒷판은 크기가 여기에 12, 여기에 12, 12, 120, 120 되는 판이거든요. 자, 노래 놓고 자, 120, 콤마 120 이렇게 만들고 P 자, 여기가 120, 여기가 120입니다. 요걸 어떻게 푸시 풀 버튼 눌러서 어떻게 12T 만들었습니다. 자, 12T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요걸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아, 먼저 세우기 전에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네.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요걸 이제 각도를 이렇게 그 잘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T 테이프 T 키보드가 여기서 50 가이드선 하나 그리고 L 라인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P 오프셋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에디트 딜리트 가이드 그래서 요걸 이제 세번 클릭 메이크 컴포넌트 각도 뒷판이랄게 뒷판으로 했습니다. 자 했고 자 그래서 똑같이 하나 더 생겼죠. 됐고 요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걸 요렇게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클릭하고 세우는 거 요거 로테이트 있죠. 로테이트 하기 전에 세우기 좋게 이렇게 돌려야 되겠네요. 자, 하고 로테이트 요 각도기를 요거 점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돌려볼까요. 요 점을 중심으로 클릭 그리고 요거 자 이렇게 90도 한번 세워볼게요. 딱 세웠습니다. 됐고 요걸 어떻게 이동시켜야 되겠죠. 이동은 이동은 어떻게 M 누르고 이동 M 오케이 따라 맞췄습니다. 자 됐죠. 됐습니다. 자 열어놓고 요걸 어떻게 다시 요거 이동 탭 누르고 요점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어떻게 그대로 여기 맞춰주면 되겠죠. 여기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 다 됐습니다. 요렇게 네, 됐죠. 요 각이 한 66도 정도 되더라고. 여기가 여기까지가 10 그 120mm 12cm 여기서 여기까지 12cm 여기서 여기까지가 7cm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자른 게 5cm 되는 지점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요걸 이제 눕혀 보겠습니다. 눕히는 건 어떻게? 자, 먼저 눕히기 전에 요거 클릭 그리고 컨트롤 눌러 가지고 요것도 같이 클릭합니다. 두 개 같이 파란색이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로테이트 요거 있죠? 요거 누르고 난 다음에 여기서 각도 요 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자,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자 자, 요렇게 되는, 여기서 요렇게 돌리면 각도가 크게 여기 한 칸씩 움직이는데 요 바깥에서 움직이면 요렇게 세밀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딱 한번 맞춰볼게요. 오케이. 요 정도 됐죠. 됐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 자, 됐죠. 자, 됐습니다. 지금,
그 철물은 그안 해줍니다. 안 하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만든 독서대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 맞춰서 이제 나무를 잘라가지고 어떻게 이걸 만드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치수를 한번 넣어볼게요. 치수 툴 가가지고 디멘션을 누릅니다. 디멘션 눌러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300mm 클릭.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240mm 됐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120m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120mm 됐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전부 다 CBT 삼나무를 이용해가지고 30 됐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얼마? 70. 또 필요한 치수. 30. 다 CBT를 이용했기 때문에 요 정도 치수만 있으면 120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볼게요. 오케이. 됐습니다. 요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독서대. 철물하고 여기 경첩 있는 건다 뺐습니다. 나무, 필요한 치수들 240, 300. 자, 됐고.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부재 나열을 이용해 가지고 보시면 필요한 나무들이 어떻게 이렇게 쭉쭉쭉 나옵니다. 이렇게 잘라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잘라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독서대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독서대를. 자, 요렇게. 자, 할수 있겠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뿅 하겠습니다. 뿅. 다음 시간에는 새집 만들기. 자, 요걸 바탕으로 해가, 여러분 요거 그리는 거 연습 한번 해보시고,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만의 독서대, 새로운 독서대, 창의적인 독서대를 모델링 하시면 되겠습니다. 뿅 하겠습니다. 뿅.